Oh, yes, that sounds nice. Yes, that's my all-time favorite one. Yes. There you go. You're welcome. Can I get you a donut as well? Yes, it's just yeah, Timbits, please. You want Timbits? Yes, please. Sure, how many? I can give you as many as you'd like. Wow. Then any of you. Okay. Look at. Whoa! Oh. I'm not touching them. Four, please. Four? I'll give you four. Absolutely. Great. It's here for you to carry. Wow, that's yeah? so kind. There you Thank go. You. You're welcome. Have a great day. Three coffee. That's so kind. Yeah, I got two coffees. Okay, enjoy. Thank These you. Are for you. Thank you. Sorry. Three coffee. I like it. And they're making one of that. Okay. Hot chocolate, is it? Is it hot chocolate? Wow, no. It's too thick. Yeah, very thick. Why? Yeah, their hot chocolate is It's really mud good. Chocolate. Yeah, I need to add some water. Oh, okay. Yes. Or you can mix it with coffee. Oh, it's kind of mocha. Yeah, mochaccino. Okay. 오늘도 6시 반 이스터 휴가라서 오늘 마지막 수업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스터 초콜릿 하나씩 나눠주려고. 그리고 우리 집 20대가 이렇게 티멀튼 이스터 도넛 먹으라고 사왔네. 고마워, 잘 먹었어. 와, 나도 이거 봤는데. 집과 하나 내 거. 귀여워. 아시죠? 아니, 오픈 현상이. 나 오늘 또 왜 그러가는 거지? 아니, 어제 안 걸었더니 오늘 약간 또 날씨가 이렇게 눈은 오는데, 이렇게 또 헬리콥터 소리가 나네. 난 미친 듯이 춥진 않아, 이렇게. 맨손을 막 밖에 꺼내놨는데, 아니, 어저께 영하 10도? 너무 추운 거야. 영하 25도, 30도도 견뎠는데 그 10도가 뭐라고. 참 사람이 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 시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현상이 일어나니까 짜증나는 거야.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 꽃 많고 그린그린한 뉴질랜드를 떠나서 그래도 저는 빨리 또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뭐 어쩌겠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아. 난 사실 아직 뉴질랜드에 화났단 말이야. 죄송. 한 1, 2년 지나, 한 2년 지나야 내 마음이 풀릴까? 어제 저는 아직 상당히 뉴질랜드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눈은 뭐냐면 여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어쨌든 꽃샘 추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시험 빨리 가봅니다. 어제 이거 탕갈비 2.5kg 27불 58. 그리고 LA갈비 이거 얼마 주고 샀더나? 2kg에 25불. Not bad. 그 국거리 690g에 8불 9루. 어제 한국마트 갔는데 이만큼 케일이 1불 99. 이거는 한 뉴질랜드의 가격 반인 것 같아. 야채는 항상 뉴질랜드 반이야. 그래서 어제 야채를 엄청 샀지. 버섯하고 호박하고 막 이런 것들. 켈치사다 파이어를 울려가지고 저 버튼 누르시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문을 빨리 열고 나는 버튼 눌렀지. 왜? 파이어 이렇게 울리더라고. 아, 이놈의 켈칩스 조금 하다가. 하지만 바삭하게 됐어. 약간 탄 부분은 먹지 말고 우야 먹어. 나쁘진 않아. 자. 너무 탄 건 먹지 마. 응? 그 정도는 괜찮잖아. 응. 맛있지? 태그리 왔을 때 임시숙소 있었던 펜싱턴. 아, 이스터 프라이데이 때도 활기차네. 이거 완전 5월인데 4월인데 크리스마스 생하네. 자, 여기서 빨리 필요한 것만 사서 집에 다시 한 시간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켄시턴 창간 있을 때는 여기까지 안 와봤는데 여기 되게 아기자기한 이쁘네 동네가. 그래서 봐봐, 아직도 크리스마스야지만 저기 푸드트럭 같은데 냄새도 솔솔. 어머, 저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올드 스타일의 시애틀도 있네. 괜히 걸어 나와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시간 걷고 수업하고 또 한 시간 백 해서 올 때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더니 완전
슈퍼에서 10분 뭐 산 거 빼고 2시간 연속으로 보면 장난이 아니구만. 그래서 사실 좀의 겁도 났어요. 겨울 추위를 다 견뎠는데 봄추위가 오니 내가 여기 왜 왔니 이 생각이 막 드는 일주일이네. 어머 이렇게 봐봐, 그린그린하게 인조를 좀 깔아놔야지. 어 좋네 좋네. 캐나다도 이제 인조 잔디 좀 해주셔야지. 뉴질랜드 잔디 관리하기 싫어가지고 인조 잔디 까는 집 이제 좀 많은데, 거의 한 1년에 반년 이상의 흑색으로 잔디가 있는 것보다 인조 잔디 조금 깔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저 이제 봄이 오니까 눈도 왔는데, 와 이 잔디 생명력이 강하네. 초록색, 초록색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얼굴이 완전 얼었어. 띠띠하게 잘 누워있네. 오면서 옆집 아저씨 만났는데 인사했는데 착하시더라고. 친절하고. 아우야. 엄마가 뭐 사왔는지 책가방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엄마가 저기 행 좀 닭에서 서랍장에 넣으라고 미션을 줬잖아. 어? 행 좀. 아, 맞다. 맛있는 이거 봐봐. 갈릭 미니 크루아상. 너무 네가 좋아하는 아이템 같아. 사왔어. 봐봐. 갈릭 크루아상이야. 와플 하나 먹었어. 그리고 이거 브리오시 버거빵. 이거 유통기간이 좀 길어. 5월 3일까지 2주. 어 그래서 새우버거 만들어 먹으려고 사왔고, 맛살. 내일 맛살 깻잎전 할 거거든. 그리고 셀라미. 그리고 샐러드, 이거는 골뱅이 무침 할 거. 그리고 계란 한 판. 우후! 이렇게 28불. 물가가 좀 편하다는데, 내가 서울보다 좀 내려간 것 같은데, 물가가. 아니,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갈비 처음부터 오븐에 넣으면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끓이다가 마지막 10분만. 그리고 싸제를 사서 항상 반을. 얘들아 앉으세요. 애들이 안쪽에 앉을까? 어? 자 골뱅이랑 연어. 어 고기 옆에 앉아. 어 하고 자자 맛있게 먹으세요.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왜? 엄마한테 비행기 타고 안 올 거야? 갈게. 갈게? 아? 비행기 타고 와? 갈게.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엄마 만나자. 엄마가 재밌게 놀아줄게. 아, 좀 이따 봐. 엄마랑 만나자.